가해가 한국과 독일의 국어교육, 자국어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를 잘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가해가 말하기를 왜 독일을 선택했는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닌 학교들, 여러분들이 살았던 교실들 있죠? 또 우리의 교과서, 또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예를 들면 훈육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선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접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통해서 원래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의 국가주의 교육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 학교의 형태, 학교 교육의 형태가 독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해가 말하기를 양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교육은 대단히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또 국가 교육 과정에 국가 교과서에 굉장히 획일적인 그런 교육을 실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은 그런 교육이 지금 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제 혁신을 도모했죠. 근데 정작 독일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온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우리나라의 교실, 우리나라에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훈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일을 바탕으로 했다. 원산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왜 국어 교육인가? 국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그 자체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생활이 우리 모든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의미 있는 비교를 한것 같습니다. 이 독일과 비교를 보면서 아마 우리는 핀란드도 많이 지금 다시 연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서 질의 토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질문을 시작할까요? 민정이.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학 수업을 할때 시를 배운다던가 소를 배운다던가 할때 시에는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표현 방식이 있고 뭐 소는 뭐가 복선이 되고 이런 걸다 배우잖아요. 큰 가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독일에서 문학 교육을 할 때는 아예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아이들이 그걸 읽고 표현할 수 있는 사고력 신장인 건지 아니면은 커다란 가이드라인이 있대 그 중에서도 표현을 더 중시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독일에서도 그런 내용을 당연히 다루기는 해요. 근데 그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여기는 밑줄 그어, 여긴 이런 비유법이 쓰였어.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그렇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일단 여러 표현 방식이라든지 자기가 이 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지식을 배워요. 근데 이제 그건 도구고 정말 중요한 활동은 그 뒤에 행해질 자신의 비판인 거죠. 자신의 그 자기가 그 시를 어떻게 비판하느냐. 그래서 아까도 보면 무슨 신경향주의 시대의 시 아까 독일 11학년 그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럼 신 무슨 사조에 맞는 이 시가 뭐 어떻게 비판될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들을 비판해봐라. 이런 거 풀려면 당연히 그 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다루는데 아무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그럼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교육과정 문서를 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는 어떠어떠한 걸 배우겠다라는 그런 내용 요소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르치는 방식, 수업 이루어지는 활동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꼭 독일의 교육과 한국 교육 비교 사태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만남, 교학 상장, 교수와 학습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하죠. 학습이 우리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학습자가 혼자서 열심히 뭔가를 찾아가고 가는데 가이드가 없이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겠죠. 그건 학습일지는 몰라도 고생하면서 성취해가는 학습일지는 몰라도
교수의 도움 이미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핀란드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그 아마 구체적인 방법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형언이가.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향후 연구 계획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수업에서 이끌고 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독일 교육의 문제점 한계로 언급을 하셨는데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이끌고 가기가 힘든 거는 꼭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학습에서 문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독일 교육에서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제가 독일 교육을 지금은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서 쭉 바라보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혹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나라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저기에는 저런 게 원인이 돼서 그런 거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그런 게 원인이 돼서 저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저런 걸 독일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그런 비슷한 방안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독일 교육의 그늘을 앞으로 더 알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사하기도 쉽고 저도 이제 주변의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독일 교육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연구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핀란드 교육의 성공,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핀란드 학교 장면에서 교사들이 또는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갖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었죠. 말하자면 이건 네 공부다. 그리고 네 선택이고 네 자율, 네 권한이다. 네 삶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네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거다. 우리는 옆에서 너를 도와줄 뿐이다. 이러는데 이제 아이가 만약에 그런다고 합시다. 그래 내 삶이니까 난 뭐 아무렇게나 살래요. 뭐 이거 꼭 뭐 안 해도 되면 뭐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 핀란드나 독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한국 교육을 모델로 삼자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언론을 통해서. 근데 그때 왜 미국 지도자가 그런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죠. 그게 아이들이 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죠. 하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칫 그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보니까 부모들이 학교가 혹시 방치하더라도 부모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들이 아까 우리 뭐 강요 이런 표현까지 쓰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강요를 당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개입한다. 또 학교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과연 이제 학교가 그런지는 좀 우리가 두고 좀 따져봐야 될 일인데 예를 들면 우리 교실 붕괴라든지 지금 중등학교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이게 엎드려서 자고 이럴 때 과연 그 아이들을 다 깨워서 공부를 시키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하겠죠. 아무튼 예,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연구해봐야 될 중요한 비교의 포인트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성진이. 네,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네, 이제 발표를 듣다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독일의 자국어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도 어렵고 이제 그걸 운영한 텍스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면은 교사가 그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고 질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교환 양성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관리 시스템이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표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독일의 경우는 이제 교과 교육이 그렇게 또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제가 독일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문헌 자료들을 통해서 봤는데 여러 논문들은 또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또 어떤 논문에서는 근데 사실 교실 수업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도 꽤 많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교원이 그렇게 양성되고 있는데 그 교원 양성 과정에서 교육학적 지식이 많이 배제된다? 이제 다른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접하면서 저도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중간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향후 연구 계획에 좀 포함시켜서 하기로 하고 우리도 이 학기 끝나기 전에 핀란드하고 독일로 한번 가보든지 해야 이거 좀 뭔가 제대로 된 비교를 이 현장이 살아있는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계 속에서 남아 많은 이제 자료들을 수집해서 좀 찾아봐야겠죠. 근데 한 가지 가해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사 양성 교육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그 속에서 교과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예를 들면 이제 국어 교육이 또는 수학 교육이 과학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우리 향후 과제로 또 다른 학우가 그런 걸 다루는 지금 저 과제도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또 좀 받아보겠습니다. 인우. 예.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국어 교육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교육 방식과 평가 방식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과 독일의 국어 교육을 비교하셨는데 평가 방식에 관해서 이 한국이 단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채점을 하는 그 평가 방식 자체가 한국어 교육의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제고를 막는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 방식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애초에 주입식 교육이라는 좀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그 교육 방식의 기초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저는 그게 지금 상호 서로 관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교육이 그렇게 뭐 이 부분에서는 이런 표현이 쓰였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봐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런 걸 평가하기가 쉽고 그런 거를 지금 우리의 그런 평가 방식에서 문제 내기가 쉽잖아요. 뭐 독일식으로 평가를 하자면 굳이 그렇게 안 가르쳐도 될 텐데 평가를 염두에 둔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평가 또한 뭐 지금 계속 이제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그런 이제 통설이라고 해야 되나?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게 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평가도 그러한 것들을 그럼 너는 잘 알고 있니?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관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우가 가진 문제의식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경우에 그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 선발을 정점으로 이렇게 이 경쟁구도,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선발이나 평가나 이런 것이 그 내용상의 실질적인 교육을 너무 이렇게 끌고 다닌다. 이게 그걸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패단을 이제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하면은 사실 교육과 평가는 서로 보완적인 이제 가해가 보기에 독일의 경우에는 교육의 방식과 평가의 방식이 그렇게 서로 괴리되지 않고 이게 보완적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아까 발표 내용 중에 텍스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텍스트 북과 좀 더 다양한 텍스트들 영화라든지 음반이라든지
또 우리 주 예수 접하는 많은 신문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어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재로 삼아야 할 우리 공부의 소재로 삼아야 할 텍스트들은 사실 무궁무진하죠. 근데 우린 지금까지 주로 텍스트북, 예, 북이라고 하는 게 예, 교과서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교육이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평가도 자연히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지배적일 때는 교육 자체가 시험에 맞추는 영리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예, 그런 문제를 예,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예, 은지가. 예. 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제까지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게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능력이라고 보시고 이제 그거를 제목으로 소주제로 삼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보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독일이 우위를 점한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받았던 교육을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텍스트의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지문들을 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비록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막 외국 같은 경우도 한국 유학생들이 가면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이해력도 좋은데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텍스트의 수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독일이 우위를 점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그 둘 중에 어떻게 균형이 맞춰져야 그게 비판적 사고로 연결되는지 그걸 좀 해석을 해주시면 예, 이 자료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의도했던 바는 그냥 텍스트의 수용이라기보다는 텍스트의 비판적 수용과 텍스트의 생산은 생산이 돼 창의적인 생산 이거에 중심을 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를 많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교육 말고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뭐 어디에서나 우리는 텍스트든 뭐 꼭 글로 돼 있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담은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접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내재화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국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바라고 보았기 때문에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텍스트의 수용 중에서도 그런 비판적인 수용에 더 중점을 두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소극적인 수용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수용, 예, 생산을 위한 수용 그게 필요하죠. 이제 가해가 보기에는 독일에서의 텍스트 수용은 생산적이고 예, 비판적이고 좀 창의적인 그런 수용이 아닌가 그런 차이를 본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은 질문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 가해 발표에 대한 질의 토론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해에게 우리 박수를 보냅시다.